실제보다 더 실제같이 현실을 묘사하는 현대 회화 양식을 하이퍼 리얼리즘, 극사실주의라고 하는데요. 이 극사실주의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들이 대전을 찾았습니다. 이승섭 기자입니다.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조각을 선보인다는 극사실주의 작가 캐롤 퓨어맨. 수영 선수를 묘사한 그의 작품은 선수의 땀과 근육, 심지어 몸에 묻은 물방울까지 세밀한 묘사의 진수를 보여줍니다. 갓 태어난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노파, 깊게 팬 노파의 주름과 대비되는 갓난아이의 평화로운 표정에서 삶의 숭고함이 묻어납니다. 실제보다 더 실제처럼 현실을 정교하게 묘사하는 극사실주의. 그 안에는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.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그런 고뇌라든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어떤 그 작가로서 바라보는 시대를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그 감성적인 부분들을 가미를 시켜서 제작을 많이 했는데요.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21세기 하이퍼리얼리즘 특별전에서는 현대 회화 양식의 주류인 극사실주의의 진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. 극사실주의를 대표하는 유명 작가 15명의 작품 100여 점이 전시돼 시각적인 재미와 더불어 다양한 시대적 메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오늘날에 와서는 정말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그런 작품을 만들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도 주고 또 새로운 경이로운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번 전시회는 추석 당일인 오는 27일을 제외하고 휴관 없이 12월 20일까지 이어집니다.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.